안녕하십니까. 청도 달콤한 농장입니다. 오늘은 제가 이제 어린 나무를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튼튼하게 잘 키울 수 있는지, 그것을 이제 찍기 위해서 이제 나왔습니다. 이제 와이프한테 이제 전달해 주는 식으로 일단,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보, 네. 잘 듣고 잘 배우세요. 자, 일단 나무가 지금 이게 한 2년생 정도 되었습니다. 이제 1, 2년생 나무가 이렇게 1년생만 되어도 나무는 꽃을 이렇게 피거든요. 이제 꽃이 피게 되면은,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나무가 꽃을 피울 때 가장 영양분을 많이 소모한다고 말씀드렸어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2년생인데도 이렇게 보시다시피 꽃이 이렇게 많이 폈어요. 그래서 영양분을 최대한 소모를 적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꽃을 이렇게 따주는 작업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. 자, 어차피 이렇게 달려 있어도 나무가 이리 어릴 때는 달려봐야 과일이 제대로 된 과일이 되지 않기 때문에 꽃들을 이렇게 따주는 게 좋습니다. 자, 여기 보이시죠? 이렇게 다 따가지고 영양분들 소모를 적게 하고 가지 키우는 쪽으로 하는 게 좋고, 진짜 뭐 과일을 드시고 싶으시면 그냥 뭐 한두 개 정도 이렇게 달아가지고 키우셔가지고 따먹는 게 좋고, 그냥 어차피 어릴 때는 나무 키우는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 따주시는 게 좋아요. 그냥 다 따서 하시는 게 좋고, 그 다음으로는 나무, 일단 저는 이제 이렇게 2번 지주로 이렇게 쭉 나가려고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나무 각도가 중요해요. 나무 각도는 한 45도 각도로 이렇게 쭉 키워나가시는 게 좋고, 나무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서게 되면은 가지가 너무 많이 뻗어가기 때문에, 가지 쪽으로만 너무 뻗어가고, 따기도 힘들기 때문에 좀 그렇고, 45도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나무가 이렇게 너무 눕게 되면은 도장지만 쭉쭉 자라고, 이 나무 갓 수세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이제 45도 각도로 유지해서 쭉 키워 나가시는 게 좋아요. 90도 같은데? 응? 우리 거 90도 같은데? 뭐가 90도? 너무 곽을 봐. 아니, 이거 점점 이게 잘라가면서 각도를 맞춰 나갈 거예요. 어차피 요건 지금 어리기 때문에 점점 잘라 전정해 가지고 이렇게 쭉 키워 나갈 각도기장이. 거야. 근데 이게 과일도 이렇게 너무 끝에 달게 되면은, 키워 나가는 부분 끝에 달게 되면 만약에 축 처지잖아, 과일 달려 가지고. 그러면 이제 수세가 죽어 보거든.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게 끝부분에는 과일을 안 따는 게 좋아. 끝부분에 이렇게 딱 45도 각도로 딱서 있어야지 영양분들을 쭉쭉 빨아 올리거든. 그게 너무 서거나 너무 처지게 되면은 힘드니까 끝부분은 되도록이면 45도 각도로 이렇게 쭉 튀어나가도록 하는 게 좋아. 네, 박사님.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보시다시피 논에다가 심었거든. 논에다가 심으면 배수가 잘안될 수가 있어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되도록이면 좀 배수가 잘 되는 부분, 비가 왔을 때 물이 좀쫙 빠질 수 있는 부분으로 심는 게 좋고, 배수가 잘안 되면 뿌리가 잘못 내려. 그거 심, 그거 묻으면 되잖아. 뭐, 청, 유공간 같은 거? 유공간. 그런 걸 하면 좋은데,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. 하여튼 우리는 저한테 논을 심었는데, 내가 봤을 때는 논은 어차피 배수가 잘안 돼. 한락하면은 뭐, 돌이나 뭐 같은 거 넣어가지고 도두든지 아니면 포크레인으로 뒤집어가지고 이제 심어가지고 뿌리가 이제 잘 내릴 수 있도록,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. 나무는 무조건 유공간 묻어야 된다던데. 뭐든지 뭐 투자 많이 되면은 잘 크지. 근데 이제 우리 여건상 그런 거고. 그리고 이게 지금도 봄인데 비가 계속 안 와. 안 와가지고 일단 한 너무 가물다 싶으면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한 번씩 이제 물을 주는 게 좋아. 왜냐하면 이게 물이 가장 좋은 영양분이라 하거든. 그래가지고 이제 한 번씩 이제 가물면 수시로 물 주는 게 가장, 비료보다는 물 주는 게 가장 좋고.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풀이 많이 없지만 나중에 되면은 이렇게 풀이 꽉 자라잖아. 자라면 이제 되도록이면 어릴 때도 그렇지만 커서도 제초제 같은 거를 잘안 쳐주는 게 좋거든. 풀약 안 쳐주는 게 좋고, 나는 귀찮아가지고 풀약 치긴 치는데 안 쳐주는 게 좋아. 왜냐하면 이게 이게 약을 치면은
밑에 나무 밑에 이제 잔뿌리들이 죽을 수가 있거든.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나무 요 주위에는 커가는 주위에는 이렇게 뽑거나 아니면 무슨 비닐 멀청을 해가지고 이제 풀이 아싸리 못 자라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관리기나 머그턴 거로 이제 갈아가지고 이제 풀들을 죽이는 게 좋지. 화학적으로 죽이면은 이제 야 뿌리 자체가 이제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별로 안 좋고.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어릴 때는 과일이 안 달리기 때문에 이제 뭐 약을 안 쳐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키우거든. 어릴 때만 2년 3년 정도는 약 안 치고 그냥 방치했다가 하는데 그렇게 되면 별로 안 좋아. 왜냐면 이파리들이 건강해야지 광합성도 잘하고 잘 크고 이제 어릴 때도 이제 벌레들이 침투해 가지고 나무가 썩거나 이파리가 뜯어지거나 아니면 끝부분에 이렇게 벌레가 집어 가지고 이제 수영 잡을 때 별로가 안 좋으니까 어릴 때 뭐 아무것도 안 달려 있어도 최소한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살충제 살균제 남은 걸로 약치다 남은 걸로 한 번씩 이렇게 쳐주면은 이제 나무가 이제 건강하게 잘 자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고. 그리고 나무 키울 때 뭐 퇴비나 뭐 그 화학성 비료 뭐 이런 것들 주는 게 주긴 주는데 내가 봤을 때는 뭐 화학성 비료보다는 그 퇴비라든지 거름 아니면 유기물 많이 들었는 거 위주로 이제 뭐 나뭇잎 썩는 거 아니면 가축 퇴비 그런 거 위주로 많이 주고 화학성 비료는 최대한 적게 주는 게 좋고 그래야 튼튼하게 잘 자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고. 그 다음 일단 햇빛을 잘 받아야 되겠지. 햇빛 어떤 사람들 보면은 큰 나무 밑에 어린 나무를 막 심어 놓거든. 그러면 야들이 햇빛을 잘 못 받아 가지고 위로만 크고 꽃눈은 없고 뭐 그런 식으로 되니까 되도록이면 햇빛 잘 드는 곳에 심는 게 좋고. 그 다음 어떤 분들은 이래 보면 나무에 나무가 잘 자라라고 이제 비료를 너무 과하게 주게 되거든. 그러면 요 보면 이런 꽃눈이 있잖아. 꽃눈이 갑자기 이렇게 비료를 너무 많이 주게 되면은 잘 크라고 주게 되면은 꽃눈 자체가 듬성듬성 생겨. 그러면 요런 가지들을 배치하기 좀 힘들어. 꽃눈이 여기 하나 왔다가 갑자기 쫙 커가지고 여기 하나 생기고 이러면 가지 배치하기도 힘들고 이러기 때문에 어릴 때 너무 비료를 과다하게 주게 되면은 아가 비만처럼 되기 때문에 좀 안 좋아. 꽃눈도 배치하기도 힘들고 꽃눈도 빡빡하게 충실하게 와야 되는데 너무 듬성듬성 오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서 너무 과하게 주는 것도 안 좋은 것 같아. 비료는 언제 줘요? 비료는 언제 줘요? 비료는 보통 봄에 주고 봄에 뭐 2월이나 3월에 한번 주고 이제 과일이 달리고 이제 어느 정도 됐을 때 웃거름이라고 한번 주고 그 다음 가을에 이제 이파리가 이제 과일 다 따고 이제 이파리가 이제 떨어질 때쯤 돼가지고 한번 주고 한 세 번 정도 나눠서 주는데 하여튼 그래. 그 나무 키우는데 항상 최고 좋은 게 사람들이 하지만 일단 햇빛이 잘 들어야 되고 광합성을 잘 하려고 하려면 일단 햇빛이 잘 들어야 되고 그 다음 비료도 이제 한 번씩 주긴 줘야 되고 약도 한 번씩 쳐야 되고 한 번씩 쳐줘야 되고 어릴 때 한 번씩 쳐줘야 되고 그 다음 뭐 바람도 잘 통해야 되고 그 다음 물도 한 번씩 줘야 되고 그래. 그러니까 그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지. 뭐 다른 거 궁금한 점 없습니까? 네 없습니다. 하여튼 아 궁금한 거 있습니다. 뭐. 알면서 왜 안 합니까? 귀찮아서 아는데 안 하는데 하여튼 튼튼하게 키우려고 하면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지. 아는데 안 하는 건 더 나쁜 거 아닌가? 그건 그렇죠. 하여튼 여러 작물들을 키우니까 신경을 많이 못 쓰는데 부지런하게 돌아댕겨야지 나무를 튼실하게 잘 키울 수가 있어요. 요렇게 뼈대를 두 개를 잡고 항상 요렇게 쭉쭉 뻗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잘 키우시면 됩니다. 이제 없죠? 네. 하여튼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항상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